평소 수분 함량이 높고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난리야.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오늘은 마마님들 예약도 없잖아. 수태바가 오셨다던데요? 꼭 대표님께 관리받고 싶다면서 이것을 전해주라고 하셨어요. 대기 중이니까 빨리 준비하세요. 회원비도 통 크게 현금으로 내시던데요. 어쭈 세진실에 계시지? 네. 안녕하세요. 어느 마마님 소리실까? 제가 이 웬만한 분 아니고는 이 당일 예약은 안 받거든요.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마님 소개니까 제가. 외출하고 올 때마다 뽀송뽀송 비누내가 풍기는 이유가 이거였구나, 강마리 씨. 바람 피는 줄 알았는데 겉보다 이게 더 충격인데? 해피에서 완전 듣보잡 캐릭터 아니야? 이걸 어떻게... 얼른 옷이나 입어요. 우리 의원님 기다리는 거 잘 못하시거든. 쏘리. 여보? 아이 뭐야? 야, 실제로 보니까 진짜 찰떡이네. 사실 우리 보좌관이 제니 엄마 세신사라 그랬을 때 안 믿었었거든. 야, 근데 사람은 역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. 근사하잖아. 안 그래, 여보? 그러니까 해피에서 콘솔이 떵떵 치던 게 그렇게 어색했던 이유가 이거였다고. 그래서 뭐 당신들한테 족팔릴 거 없어. 응? 하늘을 우러러 당신들보다 깨끗하게 살았어. 응? 내 힘으로 땀 흘려서 돈 벌었고 당신들한테는 굴릴 거 없다고. 근데 왜 그렇게 깜쪽같이 속였을까? 그거야 그놈의 자식 때문이지 뭐. 에휴, 근데 목욕탕이 너무 낡았더라. 엄마는 이런 데서 개고생하는데 제니는 공부를 빡세게 해야겠더라. 그래서 규진이가 보좌관 시켜서 제니 보라고 사진 몇 장 집으로 보냈어. 이제 철들어야지. 뭐? 빤스런 하셔야죠. 겉머리가 산지! 너무 잘했어. 아, 고배야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, 돌머리야. 아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저기요, 근데 누구세요? 비밀. 웬 목욕탕? 이게 누구야? 어, 이거 잘못 갔나 보다. 우리 집에 온 거야. 제니야! 제니야, 언니야, 너 괜찮아? 어? 누구? 저 찾아온 사람 없었어? 엄마, 허리 왜 이래? 어디서 오는 거야? 사우나하고 급하게 오느라고? 아. 엄마가 저녁 약속에 있는 걸 깜빡했다. 제니랑 나가서 저녁 먹고 올래? 떡볶이는 다음에 해줄게. 엄마, 어? 그래도 돼? 그래. 알았어, 갔다 올게. 가자, 러나. 다녀올게. 이거 찾아요?
이 개자식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냐? 우리 헤라펠리스의 로비 맞지? 외국의 럭셔리 호텔 같죠? 그리고 이 분수대가 우리 해펠의 랜드마크잖아요? 여기서 기념사진 한 방 찍으셔야죠.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해펠 사는 사람은 이규진 의원님밖에 없죠? 우린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25평 전세에 살아요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돈 있는 게 죄예요?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 돈도 척척 벌고 적당히 사기도 칠 줄 알아야지. 자기 집도 가난한 주제에 무슨 나라 살림을 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청렴하다고 누가 밥 먹여주나? 그쵸? 자, 기념사진 찍어요. 거기 서보세요. 자, 김치, 치즈, 스마일. 자, 아! 오! 아, 쏘리. 뭐예요? 자빠질 뻔했잖아요. 근데 저 사람들은 알아? 여기서 사람 죽어나가고? 미쳤나 보다. 그러면 어쩌려고. 민영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갈수록 뻔뻔해져? 로나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 불러들여서 김치, 치즈, 하하호호 이런 거 하고 싶어? 국회의원 3호 정도 됐으면 인격을 좀 갖춰. 저 옆에 있는 게 진짜. 3번 사모님! 가네. 야, 여기서 보니까 아주 반갑네. 아줌마가 때를 그렇게 빡빡 잘 민다면서? 고놈의 입만 살았는지 손기술도 살았는지 직접 보려고 왔어. 진천댁. 누구시죠, 사모님? 아! 아우, 아파. 왜 이렇게 아프게 밀어? 아줌마, 남의 여린 살까 다 벗겨놓을래? 죄송합니다, 사모님. 살살 할게요. 아니, 물 온도나 딱딱 못 맞춰서 돈 벌어먹고 살겠어? 뜨거운데. 아유, 좋다. 진천댁, 손발톱도 좀 깎아봐. 옆에 사모님들까지 싹 다. 근데 그거는 저 서비스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. 아, 5천 원 더 줄게. 왜? 싫어? 와, 5천 원은 돈도 아니라 이거야? 애가 불렀나? 여기 사장 어딨어? 예민이 아줌마가 리떡이로 해. 사장 어딨냐니까! 어. 할머니 셋 중에 누가 사장인데? 누구야, 누구? 아니, 아줌마 교육 이따위로 시킬 거야? 회장님, 여기 어떻게. 회장님? 해영그룹 송이수 회장님이시잖아요. 이분은 변 회장님, 최 회장님. 언론 이해서 안 드리고 뭐예요? 송 회장님! 강 여사. 예, 사모님. 왜 개나 소나 손님을 받아 귀를 더럽혀? 이게 제 일인걸요. 괜찮습니다, 사모님. 내가 안 괜찮아. 강여사는 내 사람이야. 진천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우리뿐이라고. 감히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! 누구야? 그리고 난 정치하는 인간들이랑은 물 안 섞어. 탕물 다시 받아. 예, 사모님. 탕에 물 빼라! 예. 우리 제니 조카는 잘 있지? 예, 그럼요. 요즘 대입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네요. 누가 괴롭히거나 까불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니까. 우리가 가서 아주 밟아버릴 거니까. 사람이 은근히 입이 무겁다니까. 통 부탁도 안 하고. 제가 시원하게 냉커피 한 잔씩 끌어올릴게요. 가시죠. 예. 아유, 열불나네.
여보, 규진이야. 아이고 어머니, 손님이 많았네. 퉁퉁 불었어. 이거는 아직은 뭘. 제니 엄마, 이가 원래 재수가 없잖아요.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. 야, 진짜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그냥 확. 아니, 저 양반이 미쳤나? 지금 누구 보고 너라는 거야? 우리 강 여사님한테! 강 여사라니? 누나 미쳤어? 어? 나... 참아! 무조건 참아! 평생 참아! 제발 꾹 참으라고! 저쪽이 찐이었어. 제니 엄마가 그 유명한 산마마의 비선실세라고. 뭐?